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분명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행 비행기를 탈 즈음에 외신을 통해서 이런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철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일단 팩트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재영 차장.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 측과 비밀리 회담을 진행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고 이걸 우크라 포병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회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저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시각이고 보도이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군당국 그 특히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한미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이제 만났고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이 포를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이 포의 어떤 그 재고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으로부터 이제 포를 수입하고 싶다. 그래서 방위 업체를 통해서 지금 미국으로 포를 수출하는 어떤 이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의 입장은 뭐냐면 미군이 이제 부족한 재고량을 채굴해서 포를 사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포의 사용은 엔드 유저, 이렇게 최종 사용자가 미군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이제 건너간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도 아니고 또 건너받은 미국이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도 아닌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상당히 어떤 물론 뭐 그런 개연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수세발 나갔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 진전을 시켜서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의도성도 있는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흐름이 왜 저희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최근 저희 뉴스탑10에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미 우리에게 한 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뭐 경고 아닌 우리나라에 경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그런 살상무기 지원한 적 없다라고 출근길 문답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러시아의 시각은 뭐 이렇게 뭐 이게 우회 지원이든 뭐든 이런 얘기보다도 최근에 우리가 폴란드에게 많은 무기를 또 팔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뭔가 우리와의 계속 각을 세우려는 거 아닌가 푸틴 대통령이 이런 시각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스태핑하면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건 저 정확히 저희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한테 뭐 해명하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 저는 뭐 저희 국방부에서 저걸 제대로 확인을 해줄까도 사실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럴 필요도 별로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 푸틴 대통령 저렇게 우리를 협박합니다만 아니 본인들은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포탄을 지원받고 무기를 지원받아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나라들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뭐 관계가 파탄 날 것이냐느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은 그냥 강대국의 횡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예. 저희는 뭐 저희가 미국에 저런 포탄을 줬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의 의사결정을 뭐 러시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주권국가로서 주권국가의 그 국민의 이익, 국익 여기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처신하고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지현 의원님, 근데 북한은 이미 알려지기로는 물론 뭐 이 부분도 실제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비밀 거래로 해서 북한의 무기들이 또 러시아로 또 반대로 흘러갔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사실 이게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죠. 대한민국이 미국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에 포탄을 준다는 그 의미와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사 무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나오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이 군사 작전 능력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키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로 이러한 어떤 무기가 흘러 들어간 정황이 보이고 그러한 어떤 무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액수로 환산해도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의 문제지만 북한이 러시아에게 이 무기를 전달하는 것은 안보리 제재 2270호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오늘 저 외신 보도 하나가 여러 그 한반도 정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집중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 당국과 주권 국가의 문제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취지의 뭐 김정혁 국장의 논평도 일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러시아 군복 얘기까지 나오는데요.